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테이스티 플래닛 포에버라는 게임을 한번 즐겨볼겁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 게임에 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식당인데 벌레가 너무 많나봐요. 그래가지고 청소 고양이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시스템 가정. 자,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마구마구 잡아먹고 크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바퀴벌레 싹 다 쓸어 먹자고요. 이 고양이 로봇이 특징이 먹으면 먹을수록 덩치가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빨리 먹어야 돼. 먹고 바퀴벌레는 이제 한 방입니다. 그 조그맣던 게 이제 좀 커졌어요. 어이? 오케이, 이제 쥐도 잡아먹는다. 로아. 자, 이제 쥐도 별거 없어요. 아야. 자, 한 단계 진화했기 때문에 쥐를 쭉쭉쭉 잡아먹고 큽시다. 약간 옛날에 스포하는 것 같다. 아, 저 칼에 베이면 안 돼요. 칼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먹고 마구마구 먹어. 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주고요. 야, 근데 얘는 오케이, 이제 칼도 먹어준다. 고양이 청소 로봇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허잇 병에다가 다 먹어버려. 이제 점점 큰다. 이러다 사람까지 잡아먹었어. 잠깐만, 근데 이거 청소하랬다니 이런 왜 식재료까지 다 먹고 있는 거야 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웨이터랑 손님까지 다 잡아먹겠어? 설마. 쭉쭉 먹고 큽니다. 이거 청소로 뭐 잘못 들여왔네. 아니, 이거 가게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그냥 응식점 자체를 그냥 쑥쑥쑥 먹어버리고 있구만. 이제 이 가게는 망했습니다. 오케이, 레벨 1을 가볍게 클리어. 자, 이제 식당을 맛있게 한 입 컷하고 바깥으로 나온 고양이 로봇입니다. 이 강아지가 맛있어 보이는데? 허잇? 푸들이죠 이거? 온갖 푸들이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네. 먹고 아야, 아직 사람은 못 먹는구나. 일단은 이 강아지들 먹고 크자고요. 쭉쭉쭉. 좋아, 이제 사람도 먹을 수 있다. 쭉쭉쭉쭉쭉 먹고 큽니다. 나이스. 자, 이제 자전거 덩치가 자전거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커졌어요. 이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건가요? 처음에 그 조그맣던 고양이가 벌써 인간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먹을 정도로 커버렸어요. 싸, 쓸어 담아. 오케이. 자, 레벨 2 클리어. 잠깐만, 다시 식당으로 들어온 고양인데 왜 덩치가 더 작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 먹어가지고 이제 슬슬 웨이터들을 한 번에 싹 다 쓸어 먹을 정도로 크자고요. 아,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웨이터들은? 이것들을 다 먹어야지. 오케이, 웨이터들 일로 오세요. 죄송하지만 이 식당은 이제 제가 지배하겠습니다. 여긴 재앙이야. 오, 뚜시. 아, 판을 더 키워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잘 쫓아오세요. 오호! 야, 여기 테이블 맛집이네. 테이블 잘하는구만. 이 식당 테이블 완전 잘하네. 오호! 오케이, 싹 다 쓸어 담아버리라. 이 고양이 로봇 갖고 온 사장, 이거 대역죄인이야. 끌고 와야 돼. 벌레를 잡으려고 들여보냈는데 그냥 뭐 한 입에 꿀꺽 해버리네요 다. 테이블 먹방 해주고 풀숲도 먹고 다 먹어 치워버려. 올랄랄랄라. 오케이. 와, 판 더 커졌다. 야, 곧 자동차 먹겠네 이거. 올랄랄랄락. 이제 거의 자동차만 해진 우리 고양이 로봇이에요. 슬슬 약간 괴물 느낌이 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제한 그 자체 아닙니까? 아, 이거 다 먹어야지 다음 자동차 먹을 수 있나 보다. 좋았어. 진화. 자동차 먹고 쭉쭉 큽니다. 루라, 일로 오세요. 자, 나무도 먹습니다 이제. 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야, 이제는 뭐 자동차가 장난감만 해졌어요. 슉, 슉. 오케이, 이제 건물도 그냥 먹자. 포식이다 얘들아. 라라라.
아, 공원으로 나왔네요. 자, 이번 판은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오케이. 왜요? 경찰차 뭐야? 아! 자, 드디어 저를 견제하는 무리들이 등장했어요. 일로 와. 경찰차 일로 와! 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못 막어. 너도 먹혀. 오케이. 어떤 아, 뭐야, 잠깐만. 아, 또 잘못 먹었네. 아,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자, 23개. 아, 조심스럽게 가자. 아야야, 뭐. 아이고. 얼씨구. 다 먹어라 그냥. 어, 아 몰라, 다 먹어 그냥. 몸에 안 좋은 거든 뭐든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또 맛있는 법이야. 아, 불량식품 잔뜩 먹고 가자 그냥. 마이너스 같더냐. 자, 이번에는 뭐야, 좀비야? 야, 여기 진짜 완전 막장도시네. 무슨 좀비까지 돌아다녀. 좀비 먹어. 왜 좀비만 잡아먹어야 돼요. 팀민들 위험하세요. 도망치세요. 빨리. 여기도 위험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조심하세요. 지금 좀비랑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위험하니까 안전한 걸로 대피하세요. 예.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잡아먹히실 수가 있어요. 야, 그냥 난리 났구나 진짜. 아, 아니 경찰 정신 못 차리냐. 아니 뭐 경찰을 잡아먹었다고 천점이 깎여. 그냥 다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일반인. 아, 또 경찰 먹었다 씨. 근데 좀 경찰이 맛있긴 해. 어, 아니 이거 별 실화냐? 아니 여기 뭐 영업 안 하나요? 둘이 다 꺼져버렸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판 가봅시다. 아, 이거 마지막 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나 보네요. 오케이. 우리 우아한 음악 들으면서 바퀴벌레 얘네들 한번 싹싹싹 먹고 크자구요. 홀롤록. 우리 귀여운 고냥이 로봇 어디까지 커질지 한번 봅시다. 커다. 오케이, G까지 이제 먹을 수 있다. G 먹고 성장해서 칼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빠르게 클 수 있거든요. 칼 언제 먹는 거야? 덩치가 슬슬 커지긴 하는데. 칼에 안 찌르게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칼도 먹자. 호톡 냠냠냠. 맛있게 잡아 먹습니다. 병까지. 오케이, 이제 웨이터까지 먹어버려. 절 이 세상에 풀어버린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실수입니다. 와, 가자. 쭉쭉 큰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맛있는 닝겐득 먹방 해봅시다. 오, 큽니다. 자, 이제 자동차 먹자. 홀로로. 이제 도시 전체를 정리를 하려는 모양이네요. 한 단계 더 지나간다. 와, 맛있어요. 오르륵, 오르륵, 따라륵. 오케이. 오, 미쳤다. 괴수로 진화했는데 이 정도면? 나이스, 건물까지. 꿀꺽. 냠냠. 우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 공장들을 그냥 싹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와, 가자! 이제 도시 먹방이다. 빵빵빵빵빵빵 바라바라빵빵. 오, 너무나 맛있는 거 쫘아라라. 야, 여러분들 이 집 건물 맛이 괜찮네. 어, 여기 놀러 오세요. 이 집 참 잘하네요. 재밌네. 이제 공장을 넘어서 건물 단지를 그냥 쭉쭉 처리합니다. 오케이. 아, 그냥 도시를 먹는구나 진짜.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쭉쭉쭉쭉쭉. 맛있네요.
아 시원시원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테이스트 플래닛 5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다음 편은 요 문어네요. 문어 이거 뭐 청소 로봇 한번 잘못 들였다가 그냥 도시 전체가 망해버렸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요 문어로 또 어떤 것들을 먹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